자, 오늘 시장에서 뭐 많은 종목들이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가지고 계신 카카오 그룹주들이 일제히 오늘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와, 카카오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인가? 도대체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 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이 좋습니다. 네, 오늘 뭐 지금까지 급락을 하고 진짜 뭐 개인 투자자들 갖고 계신 분들 뭐 마음 고생을 많이 하셨겠는데 그렇죠. 오늘 뭐 초급등을 하네요. 그래도 그 중에서 뭐또그 카카오 게임즈가 또 게임즈 중에서 대장지를 하면서 뭐또 그룹주 중에서도 가장 높게 가기 힘드는데 일단 좋은 일단은 뭐 상승세고 좋은 기대가 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카카오 그룹주들이 더갈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뭐, 어쨌든 바닥은 뭐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추이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카카오가 작년 언제입니까? 작년도 11월 1일 날 네. 11만 6천 원 가장 높은 고점 네. 찍고 뭐 어제까지 어제 3만 4,25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몇 프로냐면 마이너스 70.4%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 뭐 종목 여러분 뭐 투시하다 보면 뭐 몇십 프로 뭐 상승도 뭐 하고 몇십 프로 뭐 하락도 뭐지만 이 카카오 뭐 그룹주들이 특히 또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뭐 70%까지 급락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오늘 지수도 뭐 급등을 하고 하니까 게임 중에서 카카오가 또 좋은 이슈가 뭐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가 또 상장 철회를 하고 해서 좋은 이슈를 해서 오늘 급등을 하는데 일단은 뭐좀 전에 우리 진행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네. 가장 많이 내려갔을 때가 찬스입니다. 주식은 가장 많이 내려갔으면 찬스고 그때서부터 다시 상승을 탑니다. 아마 또 가장 많이 올라갔던 매도 타임입니다. 이게 얘가 어제 뭐 3만 뭐 4,250원까지 갔으니까 아마 어제가 매수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지금 단언하게 확실하게 지금부터 상승한다 그 말은 말씀 못 드리고 네. 아직 앞으로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침공이라든지 각종 뭐 금리 인상 물가 뭐 아직 멀고 멀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 시장에 뭐 바로 올라간다 또 게임 카카오 그 그룹주가 막 올라간다 상승한다 이런 말 못하고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오늘 반등 분위기가 나왔으니까 그 지지선을 잘 잡아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뭐 오늘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카카오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또 하나 이슈가 이 라이온하트가 원래 올해 좀 상장하겠다라는 계획들이 좀 있었는데 예. 요거를 철회하면서 그래도 카카오 그룹주들이 카카오 게임즈를 비롯해서 일단은 그것의 모멘텀도 좀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모멘텀은 거기서 나왔겠죠. 네. 뭐 라이온하트가 또는 뭐 다음 달이 상장이겠죠. 그래 상장을 왜안 하겠습니까? 뭐 지금 주가도 좋고 시장 경제도 좋고 뭐든 좋다면은 뭐 상장시키면은 투자자들도 좋고 뭐 나라 입장에서도 다 좋은데 게임 업체도 그렇고 이 회사도 그렇고 근데 주가 이만큼 떨어지지 뭐또 이거 상장한다 하니까 또 쪼개기식 상장이라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내려갔는데 사실 실적이라든지 이런 건참안 좋습니까? 네. 좋은데 뭐 지금 와서는 회사 입장 차원에서는 지금 폭락 상태에서 상장을 안 하게 되면은 자기들 본주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걸 노리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있고 뭐 아마 차후에 뭐 수개월 지나면은 다시 뭐 상장 하겠다는 어떤 이런 발표가 나오지 않겠나 그때 주가가 좀 좋을 때좀 상승 분위기 안전 탔을 때 그때 아마 나오지 않겠나 뭐 제가 말을 갖고 뭐 회장님이라 해도 저도 나중에 주가 좋을 때뭐안 네. 하겠습니까 그 누구든지. 네. 자, 워낙 뭐 시장이 어렵고, IPO 시장도 최근에는 뭐 흥행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라이온하트도 차후를 아마 도모하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또 상장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것도 뭐 차츰차츰 좀 미뤄지는 양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걸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렇게 라이온하트가 상장 철회를 하고 카카오 그룹주들이 일제히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한영희 전문가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테마, 어떤 쪽, 어떤 업종을 좀 바라봐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사실 지금 뭐 오늘 이래 시장이 급등을 하지만은 네. 이거 뭐 당장에 다음 주또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라도 주가가 또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네. 저녁에 또 미국 시장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그 때문에 지금 뭐 사실은 제가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이 시간이 아니고 뭐 다른 시간대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그 코로나 관계 중인 그 진단키트 쪽이 사실 강합니다, 지금. 오늘도 사실 그 종목들이 진단키트 가면 지금 휴마시스라든지 수젠텍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도 하루에 제가 이데일리 TV에 3% 출연해서 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진단키트를 관심 있게 보라. 지금은 진단키트 쪽에 테마가 들어왔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시간에 했는지 어느 시간에 했는지 잘 모르겠어서 솔직하게 네네. 했는데 오늘도 며칠 전부터 사실 끔틀거렸습니다. 끔틀거리니까 오늘 같은 대반등을 나와서 휴마시스 같은 걸 오늘 막 상한가도 실현하고 이러는데 네. 일단은 뭐 게임즈도 게임즈지만 지금 일단 오늘 이슈가 오늘 우리 이슈가 카카오 그룹에 대한 그 뭐 일제 반등 때문에 네. 하지만은 테마의 가장 강한 지금 테마는 진단 키드 쪽이다. 휴마시스라든지 수젠테는 이쪽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럼 게임즈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자, 게임즈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마 방학 기간에 게임즈들이 많이 상승을 합니다. 모든 건 장마가 되기 전에 뭐 봄에 겨울에 뭐 우산을 사라 그런 것처럼 게임즈도 이게 하나의 그 카카오 게임즈가 카카오 주들이 이 기회가 돼가지고 크게 반등 나올 수 있는데 네. 뭐 겨울 방학에 또 12월 뭐 보통 한 15월 20일쯤 시작 안 됩니까? 지금 10월 달이니까 그거 대비해서라도 조금씩 아마 실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가장 많이 내렸고 또 겨울철 방학이 있어서 학생들이 주로 젊은 층에서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게임주가 그때 좀 많이 가니까 조금씩 많이 사면 되죠. 조금씩 담아놓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많이 좀 떨어져 있었고 그동안 피해를 좀 많이 봤던 업종이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를 포함해서 다른 게임주들도 살펴봐야 되겠고 어쨌든 오늘 뭐 카카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들의 지금 흐름이 어떤지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차트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그럴까요? 네. 먼저 어떤 것부터 볼까요? 카카오부터 볼까요? 뭐 그럴까요? 네. 네. 자, 이 카카오도 지금 현재 가격은 5만 9,000원입니다. 어제 최저점이 4만 7,300원이었고 전 고점이 얼마였냐면은 8만 3,000원 좀 됩니다. 이렇게 높은 주식이 그때 언제쯤이었나 하면은 날짜가 원래 8월 달이었습니다. 네. 한 2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데 벌써 뭐 30% 정도 하락이 되어 있으니까 30-40% 하락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어제 가장 저점을 찍었지만은 어제 그 자리가 지지선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왜? 밑으로는 그 하방에는 뭐 5월선, 11월선 없고 5월선 깨진 지 오래됐고 그래서 각종 이게 안전히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떨어진 칼날 속에서 이거 누가 잡겠습니까? 어느 전문가든지 뭐 어느 개인 투자자든지 뭐 카카오 이 가족들을 잡으러 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거기가 저점일 줄 누가 알겠습니까? 네. 아무 지지선이라든지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지수도 급등을 하고 하니까 이제 또 좋은 또 이슈도 카카오 좀 전에 그 뭡니까? 상장 폐지돼가지고 네, 뭐. 그거는 이슈들이 이제 지수도 급등하고 이러니까 두 가지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오늘 반등했는데 네. 사실은 지금 어제가 원바닥이었다면은 쌍바닥 자리가 좋겠지만은 쌍바닥이 가장 신뢰성이 높다 그러거든요. 원바닥이 네. 뭐냐면은 제가 손으로 그리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V자 그런 거죠. V자 이렇게 네. V자 그럴 때 이 밑에 이 V자가 지지선 역할인데 거기 한 바닥 찍을 때가 은바닥이고 두 번 찍을 때 쌍바닥을 뜰 때가 네. 쌍바닥이라 그런데 두 번 찍을 때가 쌍바닥이 가장 신뢰성인데 지금 이러다가 만약 월화 이들 중에 이게 또 지수가 뭐 20포인트 30포인트 내려간다면 쌍바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쌍바닥이 나온다면은 48,000이 지지선입니다. 48,000이 지지인데 지금 오늘 현재로서 보면은 볼리지밴드 하한선이 얼마냐면 지금이 한 49,000원 놉니다. 그러니까 얘는 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48,000원에서 49,000원 사이에서 1차적으로 뭐 많이 사면 안 되겠죠. 장이 어떻게 대비하죠? 한 5% 정도 매수해서 네. 한번 지켜보시고 쌍바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니면 조정과 기간 조정과 뭐 또
기간 행보를 하다가 또 상승을 계속 이어가는지 한 지켜봐 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요점 네. 4만 8천에서 4만 9천원 사이에서는 분명 옵니다. 뭐 오늘이든 다음 주 월라이 분명 옵니다. 그 자리에서 조금 진입을 좀 해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네. 이제 만약 상승을 한다면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입니다. 상승을 한다면은 1차적으로 6만 원이 저항선입니다. 네. 6만 원 저항선,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딱딱 올라갈 때 딱딱 끊어지는 부분 있죠. 그게 심리적 가격대 저항선입니다. 뭐 한 5만 밑에서 4만 8천 4만 8천 4만 9천 사서 올라갈 때는 5만에 못 팔 겁니까? 그 차익이 얼마 안 되니까 이건 그동안 많이 내렸기 때문에 1차 목표가 6만 원. 그 위에 있는 심리적 가격대 저항선 7만 원. 그 위에 8만 원, 9만 원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네. 자, 다음에는 카카오페이도 좀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도 하락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대응 한 간단하게 볼까요? 예, 카카오페이도 참 이거 여러분 이게 뭐 올라 상장했었죠. 그죠? 올라 상장 해 가지고 정말 많이 올랐다가 지금 뭐 얼마입니까? 참 이게 작년도 11월 3일이었네 상장에 네. 248,500원까지 갔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거를 그 뭡니까? 공모를 해 가지고 일주 받아봤는데 일주인가 받아봤는데 네. 전 벌써 팔았겠죠. 벌써는 뭐 첫날 그때쯤 다 팔았지만 네. 지금까지 무사하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주가 얼마? 그때 고점이 24만 8,500원인데 작년 11월 3일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얼마냐 하면 3만 8천. 3만 6,150원이에요. 네. 몇 프로 내렸습니까? 뭐 그렇다고 권리락 있었는 것도 아닌데 유상이라든지 무상도 없었는데 이만큼 내렸는데 사실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뭐 어차피 그 카카오의 그 그룹주들은 똑같은 차트로 70%씩은 다 내렸으니까 얘도 이제는 뭐 기회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매수 찬스. 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저점이 33,950원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대충 요 뭡니까? 지지선 잡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한 3만 5천원에서 3만 5천 초반대는 오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 일단 1차 진입은 많이 하시면 안 되고 한 5% 정도 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카카오페이든 카카오뱅크든 카카오든 카카오게임즈든 이 카카오 그룹주들을 많이 사지 마시고 어제 그 바닥 저음에서 뭐 심리적 가격대 지지선에서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이 일제히 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 종목들, 카카오 그룹주들을 살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이 심리적 바닥이 형성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워낙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의 추이나 저희가 카카오 그룹주들은 한번 또 계속 추적해서 한번 잘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영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뭐 무슨 일이고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시간상 관계상 저희가 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